기술보호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수화상병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입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검역병해충입니다. 그래서 가수원, 그 내 가수원에서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매몰 처리하기 때문에 증상을 보실 일이 거의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도 2년 전 이제 안동에서 발생된 전에는 이제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이 있어서 충주에서 3월, 4월쯤에 이제 그 증상을 한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이제 추진했던 교육이 있어서 그때 한번 본 게 다여서 그 여기 오신 이제 요 사장님들이랑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제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 조금 서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왜 국가에서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이제 날린지 그 이유를 좀 아셔야지 얘를 지켜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이제 병해충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굉장히 규정을 많이 하는 이제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이는 이제 금지 병해충이 보이시죠? 과수화상병이 바로 저 금지 병해충이 이제 해당되는 그런 병해충입니다. 금지 병해충은 국내에 이제 유입이 될 경우에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이제 인정을 해서 그 발생되어 있는 국가에서부터 이제 오는 식물 자체를 다 수입 금지시키거나 발견되면 다 폐기 또는 이제 반송하는 그런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이 되면 이렇게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되면 매몰도 해야 되고 매몰하면 또 손실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제 보상금도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사각 수출과 수입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역병해충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과 수출 나라 간의 이제 이제 교역이랑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과 수출과 수입 이제 사과 배죠 이제 사과 배 수출과 수입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제 표를 보시면 지금 경북에 사과가 이제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 수준이지만 주산단지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과는 이제 수출량을 보면 한 0.4% 수준밖에 안 돼요. 전국 사과 생산량이 이제 수출량이. 근데 그 중에 이제 80%가 이제 경북이죠. 경북에서 사과가 이제 많이 재배가 되니까. 근데 사과 말고 이제 배가 이제 수출이 17.8%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과수화상병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이제 타격이 있는 작목입니다. 예, 그 사과 수출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과가 이제 주요 수출되는 곳이 대만, 베트남 정도가 되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만, 베트남, 이제 홍콩 정도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대만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화상병이 지금 발생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상병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제 조금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원 이제 수출하는 가원이 발생이 안 됐다 무발생 가원이라는 증명서만 이제 제출하면 지금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출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혹여나 지금 이제 과수화상병이 많이 확산이 된다면 이제 저런 이제 아직 발생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수입 못 받아 수출하지 마라고 이제 중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요. 수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 지금 미국은 이제 발생 국가인데 지금 미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배 이제 뭐 누르면 돼요? 네. 사과배 수출, 수입을 하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이제 안 하는 이유가 과수화상병 이제 검역병해충이니까 이제 수입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3개 국가에서 지금 이제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 이제 기주식물이니까 화상병이라든지 다른 이제 금지 병해충을 핑계는 아니지만
예, 금지 병해충을 이유를 들어서 지금 시장 개방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과를 이제 재배하는 사과 주산도인 이제 경북에서 화상병이 뚫리게 돼서 이제 정말 확산이 되면 아마 이제 지금은 검역 병해충이지만 이게 이제 전국에서 다 보이는 병해충이면 일반 병해충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북에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북에서 왜 이렇게 가수화상병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과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안동에서 처음으로 화상병이 걸렸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예.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경북 뚫리면 이제 끝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사과가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한번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예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 도내의 사과 이제 화상병이 10% 정도 발생을 한다면 한 2,000헥타 정도 됩니다. 되면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으로 나가는 돈들이 헥타당 1억 8,800만 원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997억 정도가 이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 이제 1년입니다. 1년. 1년에 이제 사과 이제 못 판 돈으로 하면 1억 1,467억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는 이제 3년간 이제 재배를 못하지만 올해부터 바뀌어서 2년간 재배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2년이지만 또 심는다고 바로 사과가 생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3~4년에 이제 피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예찰을 잘 하셔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확산을 안 시키는 게 지금 가장 이제 답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내 밭에 화상병이 지금 있어도 얘가 화상병인지 모르고 이제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이제 다른 지역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이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증상들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신속하게 이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2시간 교육이거든요. 예, 화상병 이제 하나로 2시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겨울 수도 있고 하지만 워낙 중요한 이제 사안이다 보니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수화상병이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얘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뭐 사진으로나마 이제 좀 보셔서 이제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제 현장에 가서 가셨을 때 어떤 걸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화상병 발생 현황입니다. 지금 세계 가수화상병 이제 발생 현황인데 지금 전 세계의 한 60여 개 국에서 지금 발생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수화상병은 처음에 이제 17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고 가수화상병은 미국의 토착균입니다. 토착세균. 토착세균인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 묘목을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제 다른 뭐 그런 유럽, 뭐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묘목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전파가 되었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일시적 이제 발생 국가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국내 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처음에 1919년에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이제 그 1988년에서 92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조사를 했었고 2001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봤었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첫 발견된 거는 2015년
경기도 이제 안성에서 이제 최초로 발견이 되면서 폐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이제 2018년까지는 좀 주춤하게 발생이 됐는데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가 이제 2011년도에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한 3, 40% 수준으로 이제 발생이 되어서 작년에는 굉장히 가수화상병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해였습니다. 솔직히 이거 매몰하고 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고 그 다음 작년부터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제 폐원을 했을 때 돈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돈도 이제 도에서 직접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 전해까지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너무 많은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반년씩 걸린 거예요. 이제 보상금 지급하는 게 반년이 걸리고 이제 보상금도 이제 100% 이제 국비로 주다 보니 국비 부담률이 이제 너무 이제 높아서 이제 도비 20%를 붙이면서 이제 도에서 이제 직접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재작년에 이제 걸린 이후로 지금 표를 보시면 한 3, 4년 사이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게 보이는데요. 충주에 같은 경우에도 처음 발생됐을 때는 지금 2015년부터 쭉쭉쭉 이제 발생된 지도인데요. 옆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걸 이제 띠 모양으로 확산되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 충주 같은 경우에 첫 해 1.5 헥타가 발생이 됐다가 3년 뒤에 180 헥타가 매몰이 됐어요. 충주도 아시다시피 사과 주산 단지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폐원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가수화상병 이제 발생 현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작년에 굉장히 발생이 적었습니다. 작년에 발생이 적었던 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아시다시피 작년에 가물었잖아요. 봄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해서 이제 재작년도 발생된 안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월에서 6월 사이 제가 강수량을 봤더니 작년에 한 70m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300mm였는데 그만큼 이제 비가 이제 안 왔기 때문에 가수화상병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균성 병이거든요. 세균들이 이제 그런 습기라든지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이제 해라든지 이런 해는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가뭄은 좀 그랬지만 화상병에 있어서는 이제 얘가 활동을 하기 힘든 그런 이제 기후였습니다. 그런 날씨여가지고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간 이제 5월에서 7월 이제 발생 빈도를 이제 보시면 5월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6월 달에 피크를 찍습니다. 발생이. 피크를 찍고 이제 7월에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8월 달쯤은 이제 발생이 급격히 이제 감소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가수화상병의 균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이 이제 높은 온도에서는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균입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그 저희 경북의 이제 가수화상병 이제 발생 현황을 보면 안동과 영주에서 이제 발생이 됐죠. 안동과 영주가 저희 경북의 이제 주산 이제 1, 2등을 이제 다투는 그런 이제 사과 주산 단지입니다. 주산 단지라서 그때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12농가에 5.98 헥타 이제 매몰을 하고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서 이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생이 없어서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경북은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발생 현황을 봤고요. 이제 가수화상병 특징에 대해서 특징과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화상병 균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병원체명은 어위니아이자 아밀로포라라고 해서 이제 병원 이렇게 이름이고요. 이렇게 막대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그 균 옆으로 이제 실 같은 게 있는데 얘가 편모라고 해서 이 편모가 있어서 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 얼마나 이제 그 이동을 잘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주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 배같이 이제 장미과 그런 식물들 이제 180여 종이 기주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육 온도가 최저 3도고 이제 최저 25도에서 28도에서 가장 잘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특성이 얘가 이제 화상병균이 세균이 식물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최초로 이제 발견된 이제 균입니다. 균이고요. 그리고 이제 꽃에 가장 감염 그 꽃으로 이제 전염이 가장 잘 되고요. 그리고 비바람 또는 곤충에서 전염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가지라든지 줄기에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하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개충이 많습니다. 일반 이제 파리라든지 꿀발 뭐 저런 곤충들 개들에 의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이런 기주식물 지금 빨간색 보이는 부분이 국내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기주식물인데요. 모과나무도 있고 산사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살구나무, 팥배나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 전체가 기주식물인데 지금 국내에서 이제 발생된 거 우리 저희가 발견한 것들이 이제 이런 식물들입니다. 특히 팥배나무 이런 산사나무, 모과나무가 굉장히 화상병에 취약한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지역에서 이 그 정원수 모과나무라든지 산사나무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사과라든지 배는 이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만 정원수라든지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유심히 안 보다 보니까 얘들이 발생이 돼서 얘들한테서 또 퍼져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과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또 유심히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수화상병이 이제 적온이 21도에서 27도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발생이 많고요. 10도 미만이라든지 35도 이상이 되면 얘들이 이제 생장을 거의 안 합니다. 뭐 확인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8월 이후가 되면 발생이 이제 급격히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제 좀 가을쯤이 되면 이제 월동, 이제 겨울쯤이 되면 이제 월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들이 이제 좀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비가 내린 뒤에 이제 20도에서 30도가 유지가 되면 병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뭐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4월에서 6월 사이에 비가 자주 내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수화상병이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경로에 대해서 이게 그 검역병해충은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얘가 이 병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누구 때문에 이제 걸렸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밝혀진 것 중에 제일 문제가 사람에 의한 전염입니다. 사람에 의한 전염. 특히 주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종 작업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충청도, 지금 충청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 전문 이제 뭐 작업단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이제 뭐 가위 같은 걸 이제 소독을 안 하고 이제 작업을 했을 경우에 걸리는 거죠. 걸리니까 이 전국으로 이제 또 퍼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람이 가장 문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을 내고 계시고요. 묘목에 의해서도 이제 확산이 되고 곤충에 의해서도 확산이 됩니다. 특히 이제 꽃 간의 이제 그 간염은 대부분 이제 벌이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제 많이 간염을 일으키고요. 또 비바람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과수화상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시기별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꽃에 벌이 있는데요. 이제 시작은 이제 이 나무에 이제 얘들이 월동을 하고 있어요. 전염원 이제 얘들이 휴면 상태로 이제 지내고 있다가 한 3월, 4월이 되면 이제 물이 막 올라오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그 나무의 수액이랑 그 세균들이 만나서 액이 나와요. 액이. 그리고 과수화상병이 이렇게 달달한 그런 것들을 많이 낸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 쓰레기랑 만나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면 좀 끈적한 그런 액이 나옵니다. 액이 나오면 이제 벌레들이 이제 좋다고 이제 붙겠죠. 이제 벌레들이 붙으면 이 벌레들이 이제 꽃으로 갑니다. 꽃에 가서 이제 감염을 시키죠. 감염을 시키면 꽃을 타고 이제 꽃의 수술에 묻어서 이제 밀선을 타고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꽃에 이제 감염이 되고요. 꽃에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다른 꽃에는 또 벌이 또 옮깁니다. 옮기고 꽃에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쭉쭉쭉 가서 잎으로도 또 넘어가고 얘들이 이동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형성층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해서 얘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꽃에서 잎으로, 잎에서 가지로 또 이동을 합니다. 가지로 이동하고 가지와 줄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신 밑에처럼 궤양이라고 해서 이제 병암부를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이를 만들어내고 얘들이 궤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겨울이 되면 그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월동궤양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겨울은 라거든요. 휴면 상태라고 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있다가 다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세균액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곤충들이 또 옮기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꽃에 이제 화상병균이 옮겨가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병든 꽃은 수침상이라고 해서 얘들이 이제 좀 물에 데친 것 같은 증상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병보다 굉장히 축축한 느낌이 이제 든다고 보시면 되고 병든 꽃의 저 수술 부분이 이제 까맣게 변하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꽃대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꽃대 부분도 이제 까맣게 이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제 좀 심해지면 밑에처럼 전체가 까맣게 되고요. 얘들의 특징이 뭐 전 다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얘가 이제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피해 증상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견했을 때 이제 저 첫 번째 왼쪽 위쪽의 사진에서 발견했을 때 보면 한쪽 꽃은 꽃대가 괜찮고 한쪽 꽃은 꽃대가 이제 지금 갈색으로 변했잖아요. 이렇게 발견했을 때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가장 좋지만 저때 발견하시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다 이렇게 말라졌을 때는 아 저거 좋은 피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또 없애버리시고 해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과인데요. 사과도 이제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왼쪽 사진 보면 왼쪽은 좀 갈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꽃대는 여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세균성 병이기 때문에 저 옆에 이제 포인트가 안 되는데 예. 첫 번째 이제 꽃에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균이 타고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꽃에는 아직 감염이 안 돼서 옆에 꽃은 괜찮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저런 곳을 이제 빨리 이제 캐치를 하시면 이제 신고가 빠르고 이제 전염이 되기 전에 좀 차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발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심해지면 옆에 꽃처럼 요 물방울처럼 보이시죠? 얘가 세균액이거든요. 이렇게 좀 더 심해지면 꽃에도 이제 세균액이 나오고 더 심해지면 오른쪽 맨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시들거든요. 얘도 좋은 피해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도 아까 전에 수침상이라고 해서 물에 데친 것 같은 병증을 보입니다. 굉장히 좀 축축한 이렇게 증상을 많이 보이고요. 얘도 이제 갈변을 하다가 이제 좀 심해지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까맣게 말라서 이제 또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고 하면 이렇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사진도 이제 아예 꽃에서 감염이 돼서 열매가 아예 형성이 안 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열매에서 전염이 돼서 지금 좀 축축하게 이제 수침상 이제 증상을 보이는 사진입니다. 요런 이제 증상들을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꽃의 이제 증상과 이제 어린 열매에서 증상을 봤고요.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잎이랑 가지 이제 장가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간의 사진처럼 아예 꽃이랑 상관없이 비라든지 이제 곤충에 의해서 이제 전염이 될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부분에서 또 신초 부분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꽃이 달린 가지나 인접한 가지로 이제 얘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균이 뻗어 나가서 이제 잎으로 이제 전염이 된 거거든요. 근데 가수화상병이 가장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보시면 다른 병이랑 다르게 연맥을 따라서 이제 병이 나타납니다. 요 두 번째 이제 사진 보시면 요 중간 연맥 따라서 쭉 이제 퍼져 나가는 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가수화상병의 굉장히 특징적인 이제 병증입니다. 병이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잎은 이제 말리고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가지에 많이 매달려 있고요. 보통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신고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벌써 이제 꽃으로 이제 전염이 많이 이제 진행이 돼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밭에 많이 확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꽃 달려 있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이제 이렇게 세균액, 분출액이라고 하는데 분출액이 나오고 이 분출액이 조금 짙은 좀 흑갈색을 띠고 좀 끈적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잎에 보이시죠? 요 연맥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병원균이 이제 뻗어나가는 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꽃이랑 상관없이 이제 끝가지라든지 흡지 그리고 이제 신초 부분에는 벌레에 의해서 이제 직접 이제 침입을 받든지 바람이라든지 비 이런 거에 튀어서도 이제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윗부분부터 이제 마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연맥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예차를 가면 얘를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이제 마른 거를 이제 일단 말랐다 싶으면 이제 좀 이제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잎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잎에 이렇게 연맥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이게 가수화상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예, 보시면 또 이제 신초에서 발생이 되면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이제 구부러진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모양처럼 이제 끝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 보면 이제 두 개 다 이제 마른 증상인데 왼쪽은 이제 화상병 증상이고요. 오른쪽은 엽서 증상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고온이 되었을 때 이제 마른 증상인데 얘도 이제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이제 다 마른 이제 말라 보이고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잎을 보면 연맥을 따라서 이제 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잘 이제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연맥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연맥을 통해서 이제 균이 내려온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화상병이니까 무조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6, 7월에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증상들이고요. 이런 이제 일단 마른 게 보이면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이제 연맥을 이제 그렇게 유심히 보고 또 그것도 이제 잘 모르겠다 하면 센터에 이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이제 다들 그 저희 코로나 간이 키트 검사하는 것처럼 과수화상병도 다 키트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찍어보면 두 줄이 나오면 이제 화상병, 이제 한 줄이면 아니다. 그걸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좀 의심이 드시면 이제 신고하셔서 그 간이 검사를 이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도장지에도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도장지가 6, 7월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가수화상병이 걸린 것들입니다. 걸려서 이제 6, 7월에 이제 도장지도 굉장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 또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제 까맣게. 그래서 이제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꽃에 나오는 증상을 봤고요. 이제 잎에 이제 나오는 증상도 봤습니다. 얘들이 이제 좀 더 이제 확산이 되면 가지와 줄기에 이제 궤양을 이제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궤양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이제 그건 어떻게 어떤 모습 그거 인형 증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제 배 사진인데 저 가지 이제 잎이 있는 저 장가지에서 이제 걸렸습니다. 이제 균이 걸려서 쭉쭉쭉쭉 얘들이 이제 균이 이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가지로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병한 이제 궤양을 이제 형성한 모습이고요. 딱 보시면 굉장히 조금 축축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 균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사과인데요. 네.
얘도 이제 가지가 지금 발생된 가지예요. 발생된 가지를 보통 이제 발생됐는지 모르고 전정하든지 이제 전지를 하시는 거죠. 이제 잘라내신 거예요. 잘라냈는데 벌써 이제 여기 가지에 벌써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상태라서 이 상태를 보시면 위에 경계 부분이 생기면 얘들이 이제 성장을 이제 위쪽으로는 멈추고 지금 밑으로는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밑으로 이제 쭉 지금 타고 내려가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궤양 병반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얘도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 요로 이제 가지 부분이 굉장히 물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시죠? 이제 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아까 전에 계속 저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침상이라고 해서 예, 세균액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세균이 퍼지면서 굉장히 물러집니다. 물러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오른쪽처럼 이제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면서 조금 홈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예,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까처럼 수침상을 형성을 했다가 점점 이제 함몰을 하면서 이제 마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와 줄기에서 이제 생성된 궤양이 이제 또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제거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월동기, 이제 겨울철이 되어가면 얘가 월동궤양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궤양을 형성하면서 이제 그 잠복을 하는 거죠. 잠복. 과수화상병이 이제 최대 5년까지 잠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발생이 됐다. 올해 바로 증상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심하게는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잠복을 한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발현될지,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서 얘를 찾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리고 형성층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 표피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을 타고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약을 쳐도 안쪽으로까지 막 스며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를 딱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매몰을 이제 합니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12월, 2월에 이제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얘들이 세균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염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얘들이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센터에서도 궤양 제거를 해야 된다, 지금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가만히 이제 얘들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된 걸 이제 끊으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시기가 지금 3월 한까지 이제 지금 궤양을 제거하라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정 전지를 하실 텐데 그때 좀 유심히 보시고 조금 강하게 하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제가 뭐 화상병 업무를 이제 보고 있지 뭐 사과랑 배 장목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서 좀 이런 장목적인 부분은 좀 모르는 게 솔직히 사실인데 예, 그래서 좀 전정을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배나무고요. 밑에는 이제 사과나무인데 배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붉은 궤양이 조금 붉은 빛을 띠고 사과나무는 조금 이제 그 배나무보다는 조금 더 검은 이제 그거를 이제 검은색을 띕니다. 궤양이. 그리고 훨씬 배나무보다 이제 사과나무가 경계 부분이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두 번째 사진과 이제 밑에 첫 번째 사진 같이 좀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화상병이 늦게 걸려서 궤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워지니까 애들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런 이제 지금 때 보셔도 전문가들도 나무들의 이제 궤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사과나무 이제 이게 과수화상병 궤양인지 불안병의 궤양인지 뭐 솔직히 이제 구분이 이제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구분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나무의 특징은 과수화상병에 걸린 배나무는 이제 12월에서 1월이 되어도 이제 잎이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여서
그래서 배나무는 차라리 이제 발견이 좀 용이한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과나무는 이제 이렇진 않고 배나무만 이제 이렇게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을 돌아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이제 사이클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월동 이제 봄이 되어서 봄이 되면 또 이제 세균액이 나오겠죠. 세균액이 나오면 또 이제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또 이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간을 이제 차단하지 않으면 네바테는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제가 뭐 모르는 사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월에서 3월부터는 이제 물오름기가 이제 되면 궤양에서 세균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 증상들이거든요. 이제 세균액이 나오는 증상들이고 오른쪽에 3월 10일, 3월 30일 적혀 있는 거 보시면 3월 10일에는 그냥 궤양이 이제 아무 변화가 없다가 3월 30일이 되면 요 밑에 그림처럼 물기가 이제 젖어 나오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사과나무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숲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일반 맑은 물이 아니라 가수 화상병은 그 조금 끈적한 이렇게 갈색 빛을 조금 띄는 이제 그런 끈적한 이제 그 세균액이 나오니까 좀 유심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도 이제 그 화상병의 이제 숲이 터짐 이제 증상인 3, 4월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세균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묘목으로도 이제 전염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묘목에서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염이 돼서 이제 묘목을 그러니까 묘목을 굉장히 잘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이제 가수화상병이 발생된 이제 그런 시군에서 묘목을 구입하실 때 굉장히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되고 이게 병이 없는지를 이제 확실히 이제 보셔야 되고 이게 다 심어놓고 작년에 안동에 이제 폐원했는 농가에서 2년생인가 3년생에서 다 폐원을 했었거든요. 그는 이제 역학조사 이제 결과 묘목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묘목에서 나왔다고 하니 묘목협회가 있더라고요. 묘목협회에서 항의 전화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묘목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묘목 그 조심하라고 이제 좀 이제 묘목을 이제 묘목을 구입해서 이제 심으신 분들은 주의 있게 보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사시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저 입장에서도 묘목으로 이제 묘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작년에 재작년에 이런 묘목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구입하실 때도 과수화상병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좀 뭐 증명서 같은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 오시죠, 그죠?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저 쉬었다가 15분 좀 쉴까요? 좀 쉬고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저 물 좀 조금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그늘이라면 추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오시래. 그늘이 내려 잠깐 이거 좀 추워.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가셔가지고. 잠시만 쉴게요, 그러면. 네, 그런 거는 복숭아는 아닙니다. 예. 복숭아 들어볼게요. 막 갈라지가 죽는다. 그거는 뭐 다른 예, 다른 병이고요. 지금 사과 배 예. 나오는 게 아, 매실요? 매실은 잠시만. 비주 죽더라고.
기주식 일이 있었잖아요. 항상 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복숭아도 기주식물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병증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죠. 복숭아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중간 기주? 중간 기주였나? 없었는데? 예전에 길게 나왔던 것 중에 중간 기주 들어가 있고 이랬을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 뭔가 복숭아에 대해서 자두? 자두? 논한 적이 없었는데 자두 이런 거는 그 병증이 나타나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과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한 번은 약간 강하게 그래도 기주 식물인데 이제 강하겠지 얘들도 저항성 품종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과가 M9이잖아 M9은 완전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다른 대목이 없으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대목이 없다 하니 아씨 저희는 언제까지 몇 번은 아니지만 아 고맙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걘 언제 탈출할까요? 화성병에서 그래서 1년 안 됐나? 저 화성병 본 지 한 년 그 연수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야 씨 근데 왜 네가 안 왔는데 씨 야 진짜 씨 근데 가장 많이 아니요 나 1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내 엄마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안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죠? 뭘? 가성비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조신 거지 조신 거지 그래 눈으로 딱 보는 그 순간 선생님 저희 터졌는데 그대로 이제 좀 빨리 맞춰도 안 될까? 그죠 빨리 맞춰도 안 될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농민들 농민들은 좋아하지 그리고 뭐 뒤엔 없잖아 아, 그래도 잠깐만 한 시간 10분 쉬면 50분 아까 전 누가 보면 팀장님 한 시간 반 정도 한번 보냈어 거의 그렇게 두 시간 잡아놓고 진짜 빨리 끝내고 한 시간 막 10분 타고 가시는 그건 좀 너무 그거하지 않나 한 시간 반 정도 하네 저도 원예치료 선생님 강사 오시면 두 시간 잡아놓고 한 시간 바로 가시네 정리 시간 합쳐서 두 시간인 거라고 그래도 괜찮네 감이 하니까 기술은 좀 어때? 좀 인사 많이 바뀌었어요? 우린 아직 원장 과장 인사 아니 국장 원장 인사가 안 나니까 올 스톱이지 뭐 안 나세요? 아직 이제 국가직이니까 아, 내려와야 되니 원장이 나야지 국장이 나오고 그래, 과장들만 나 있는 거야 지금 아, 과장들만 나야 승진하셨군 누구? 그 거? 네 그래도 누구? 그래도 조정석 과장은 잘했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저러다 그분 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러니까 바꿨지만. 깜짝 놀랐다. 그때 뭐 과장들 난리나 그때 해외한테도 오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른 데에도 물어봐야겠다 저기 우리 신랑 대신에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자기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문자를 이걸 보내도 연락이 없어 그래 오늘 중으로 해야 돼요? 어떤 거? 이거 말하자면 오늘 수업받은 거 내용을 아 이거는 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이 직불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들으셨던 거. 네. 이거 하기 전에 동영상으로 막 보고 했던 거잖아요. 직불제. 이거 아마 그 들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니 그래 아까 확인서. 오늘 이거를 해라고 그랬는데 올 들어올 때는 신청할 때는 우리 애들한테 이름으로 다 했어요. 원래 그쪽으로 연락이 항상 가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제 저 교육 부서로 부서로 예 네, 물어보셔야 돼요. 부서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는 이거를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여가지고 따로 안내를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 받은 거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 공익직불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교육이고 그 전에 했던 거. 조금 직불제 교육은 좀 다른 거여가지고 교육 부서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좀 아까 저 뒤에 저 아이가? 네, 지현 쌤. 저 지현 쌤인가? 재경. 어? 재경. 지현 쌤은 내려갔나? 이거 복숭아무인데 이런 병은 무슨 병인가? 불안병인가? 이거는 그냥 동 지금 터진 것 같은데 수지나. 그래 죽더라고. 우선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어요? 일단은 신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죠. 뿌리부터 한 거 일단 뿌리 한번 파보세요. 그리고 파보시고 뿌리가 썩어 있으면 이게 수분 관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러고 내가 뭐 황을 때리 발라놨더니 아 황이 좀 강해서 뭐 혹시 유리나방이나 이런 거 유리나방 혹시 피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밑에 안에 그렇게 되는 이렇게 되면 유리나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디 사시는데요? 오평. 오평? 저번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와봤어요. 예전에 한번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죠? 아니, 부르진 않으고 내가 친구네. 아, 친구하셨어요? 그 화상증인가 싶어가. 그러면 아니, 불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건 다 수지 때문에 그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유리나방 피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왜 되는데? 왜 심을 하는데 며칠을 내가 교가 다 패부탁한 뒤에 그래 이거 번지는 거 싶어가 내가 뿌리 혹시 뿌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인 경우는 뿌리가 주어가, 네. 뿌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뿌리가 썩었다 이러면 이제 물일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이게 복숭아가 아시다시피 물 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겠다. 매실도 그런가요? 물 채이면 안 되는 거? 일단은 햇가루는 거의 대부분 좀 그런 게 있는데 복숭아가 조금 더 그런 거 강하죠. 그래가 난 나무가 안 죽으면 되는데 또 죽더라고. 또 약해져서 죽는 경우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6월달 내가 향을 좀 발라봤거든. 향이 원래도 그게 되나요? 소도 가잖아요. 그럼 물을 다 발라도 그래도 죽더라고. 그러면 균이 나뉠 수도 있어. 일단 균.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좀 빨리 해서 빨리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 과수화상병 증상들을 봤었는데 이제 조금 축축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세균액이 나온다. 그리고 꽃을 좀 유심히 봐달라. 그리고 연맥에 따라서 이제 퍼지는 이제 증상들. 그리고 이제 궤양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궤양 제거가 중요하다. 이제 요렇게 이제 끝났어요. 10분. 아, 그래요? 네. 50분부터 쉬는 시간 아니야? 아니요. 했어요. 네. 저희 쉬는 시간 간식도 안 드리는데 50분 쉬는 시간에서 올라갔거든요. 간식? 네. 아 그래요? 중간에 간식을 드려야 되는지. 아 그럼 지금 드리세요. 아 예. 간식을 주신대요. 예. 간식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간식 받으세요. 간식. 지난 전에 한 21년 퇴직하고 여퇴직하고 계속 지지시군데 영감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걸요? 교육? 아니 교육도 그렇고 뭐 직불금이라 하나 그것도 혹시 아시라는 겁니다. 아 저희는 제가 직불금은 잘 몰라서 직불금은 면사무소 가서 알아보세요. 면사무소 예. 우리 아저씨 여여서 40몇 년 있었는데 돌아가셨어 9월달에 그러니까 그걸 내 앞으로 지금 땅이나 아니더라. 그러니까 전정하는데 또 20만 주고 내가 다 쓰겠구나. 하나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 교육은 받아보자 싶어가 또 연락을 그래 왔어. 아, 예. 말씀도 잘하시네. 잡으러 미안. 아니 괜찮습니다. 예, 어서 좀 예, 직불제는 한 면에 물어보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희 받았습니다. 예. 네, 드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시면서 들으시고요. 지금 과소화상병이 전문가들이 저희 나라에 어느 가원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어디에서 나와도 이제 이상하지 않다. 지금 현재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안동에서 걸렸고 이제 내 주변에는 없으니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교육을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니까 이제 증상이 어떻다는 것만 그래도 좀 보고 가셔도 저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그렇다고 이제 심각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제 교육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과소화상병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서 이제 가원, 이제 사장님들께서 가원 관리를 가장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항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자체 예찰입니다. 지금 시군 센터들마다 1년에 4회 정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예찰을 하시긴 해요. 하는데, 뭐 모든 밭을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 밭에 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요새는 화상병을 좀 아시고 하셔서 이제 내가 이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게 가장 이제 맞는 방법입니다. 그 내 가원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찰을 굉장히 이제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찰을 하려고 하니 뭐 내가 이걸 알아야지 또 이제 예찰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저희가 2021년도에 화상병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인근 2km 반경에 있는 이제 가원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나 이제 그 2km까지는 이제 충분히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동 그 이마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과가 진짜 경계도 없을 정도로 이제 사과나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하천을 이제 경계로 해서 이제 한쪽 면은 이제 다 사과나무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2km 반경에, 2km 안에 사과나무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희가 막 예찰을 하러 다니면 지나가시는 농가분들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화상병이 어떻게 생겼냐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니까 이제 발견을 이제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요. 교육이 필요하고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좀 더 이제 가원을 좀 더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농가 신고제라고 해서 이게 농가가 이제 화상병 의심주 발견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일부러도 신고 안 하시는 분들 솔직히 계세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제 왜냐면 이제 사과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걔들 좀 잘라내고 하면 그 해는 이제 또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이제 지나고 이제 뭐 이제 신고해야 하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이제 우리 밭에 화상병 있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른 가원 이제 다른 사장님도 또 오시고 해서 또 전염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제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손실보상금 할 때 이제 감한다거나 이제 이런 지금 보시면 화상병 의심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이제 부과한다고 이제 식물방역법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인정에 끌려서 이제 안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강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진짜 받아내지 않을까 지금 이쪽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궤양 제거입니다. 궤양 제거. 궤양 제거가 이제 3월까지 이제 궤양 제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전정 전 이제 하시니까 작업을 하시니까 오늘 배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조금 강하게 해 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봐서 이게 얘가 발생된 가지인지 아닌지 전문가들도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3월, 4월쯤 되면 진짜 애기 나오거든요. 애기 나올 때는 이런 애기 나오고 좀 축축한 게 보이니까 이게 과소화상병이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12월 뭐 1월 달 이럴 때는 뭐 좀 말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개양들이 이렇게 증상을 보면 견문이 썩은 병이고 이제 불안병이 이제 가장 이제 개양이 많거든요. 예, 많은데 또 이제 문제가 견문이 썩은 병이랑 불안병이랑 과사화상병 개양이랑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불안병이다 이제 하고 이제 지나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일단 배나무에도 배나무는 궤양이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견문이병이랑 이제 줄기 마른 병 이런 병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견문이병이야 오돌오돌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줄기 마른 병은 진짜 아까 전에 과수화상병의 궤양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해 이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나무에서 지금 남부 지역에서 이제 세균성 병으로 좀 핫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줄기 마른 병이라고 해서 이제 얘도 그 세균성 병 이제 과수화상병처럼 세균성 병이라서 이제 증상이 매우 이제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한데 조금 더 녹색을 이제 녹 이제 이게 좀 철 그런 이제 색깔을 띠고 과수화상병은 여름에는 이제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예, 그 녹줄기 마른 병은 여름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이제 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 이런 데서 이제 전문가들이 화상병을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고민을 하다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요 화살표 첫 번째 사진에 이제 가지 저쪽 부분에 이제 움푹 좀 파진 부분이 지금 궤양이에요. 궤양. 궤양인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표피를 밑에 표피를 이제 살짝 벗겨내거든요. 살짝 이제 칼로 도려내면 갈변이 됩니다. 바로 과수화상병 병균이 있는데만 갈변이 되고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의 첫 번째 화살표에는 얘는 갈변이 되지 않았어요. 얘는 화상병균이 저까지 아직 안 갔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런 차이로 이제 좀 의심이 되면 표피를 이제 전문가들이 다 벗겨 보시더라고요. 살짝 벗겨 봤을 때 이제 이게 갈변이 바로 된다. 그러면 이게 화상병균이 지금 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도 이제 똑같습니다. 얘 왼쪽은 화상병이고 오른쪽은 불안병. 얘는 이제 균이 그렇게 많이 안 먹어서 이제 조금 갈색이 조금 옅은 부분이 있는데 얘도 불안병은 아예 이제 색깔이 변하지 않고 물론 이제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이제 갈변이 되지만 딱 벗겼을 때 1, 2분 내에 갈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화상병은 딱 벗겼을 때 이제 병증 부분과 이제 괜찮은 부분 이제 그 경계를 딱 돌려봤을 때 갈변이 된다 하면 화상병이라고 이제 확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증상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화상병 이제 궤양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가지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수화상병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궤양 주변으로 어디까지 이제 침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40에서 70cm 정도를 이제 절단을 하라고 이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저쪽에 이제 가지 끝에 궤양이 있을 때 저쪽 부위에서 40에서 70에서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 가지에서 근처에 있을 때는 주 가지 부분까지 절단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저렇게 주지 부분에 궤양이 발생했을 때는 나무를 거의 잘라내야 됩니다. 얘들이 만약에 이제 제거를 안 했을 때 이제 봄이 되고 이제 하면 엄청 이제 어미가지까지 병균이 이동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궤양 이제 동절기 때 궤양 제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예를 보시면 이게 실험을 했는데요. 전년도 이제 저기 1번 옆에 동그라미 부분 거기가 이제 궤양이 걸려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걸렸는데 얘를 이제 제거를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놔뒀죠. 놔두니까 6월 달에 1번, 2번, 3번, 8번까지 이제 그 병원균을 이제 검출을 해보니 8번까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이제 저 1번 부분에서 8번까지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 다 전염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작업 도구 소독을 이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그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전전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전염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들도 그냥 칙칙이 이렇게 뭐 알코올이라든지 그걸 뿌려서 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 90초 이상 담궈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휴대용 전전가위 소독 장치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이제 농가에 가보면 이제 조금 이제 머리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 PT병 그런데 이제 그냥 자르셔가지고 얘들이 이제 담궈지기만 하면 되니까 그쪽에 이제 알코올을 넣고 이제 담궈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발생 지역 이제 화상병이 발생된 데에서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이제 하라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겠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좀 수시로 이제 소독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강원대의 박덕환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얘들이 작업 도구에 의해서 정말 전염이 될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셨어요. 실험을 해보시니까 보시면 토양에서는 최대 40일을 이제 살아가고요, 얘들이. 그 다음에 티셔츠라든지 토시 이런 데서 20일을 살아가요. 살아가고 전전가에서는 이제 12시간, 그 다음 장화에서는 한 48시간 동안 화상병균이 이제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얘들을 소독을 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전가위를 통해서 진짜 그 식물 쪽에 정말 전염이 되는가를 또 이제 또 테스트를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전전가위에 화상병균을 이제 뿌려주고 이제 정상적인 식물에 이제 가지겠죠. 가지에 진짜 딱 한 번 이제 딱 그 자르셨대요. 딱 자르니까 그 자른 부위에서부터 9cm까지 병원균이 이제 검출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전가위 소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이 되게 웃기는 게 휴면을 한다고 해요. 휴면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살아갈 환경이 안 되면 죽지 않고 그냥 이제 휴면 상태로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없는데 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 이제 표면에서 이제 얘들이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이제 그냥 정지 상태로 있다가 다시 뭐 꽃이라든지 그런 나무에 이제 접촉이 되면 다시 살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민감한 이제 약재방제입니다. 약재방제. 저희가 작년 말고 그 전 해까지만 해도 한 번만 이제 약을 쳤었죠. 쳤는데 얘가 이제 2021년도에 너무 이제 2020년부터 너무 이제 확산이 되니 이제 국가에서 세 번을 약을 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좀 그게 있죠. 이제 농가에서는 추가로 이제 쳐야 되는 약이고 얘들이 이제 화상병에만 이제 또 국한되어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저희가 4회 방제입니다. 4회 방제인데 개화 전에 동제라든지 뭐 보르도액으로 한번 방제를 하고요. 개화기랑 생육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개화기 때 이제 2, 3회 이제 약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비로 이제 3회를 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화상 이제 사과가 60%나 차지하고 하니 이제 긴급하게 이제 1회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경북만 이제 4회를 지금 이제 약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개화전과 이제 생육기는 이제 큰 상황 그게 없지만 개화기 때는 이제 과수화상병 이제 예측 정보에 따라서 약제를 살포하라고 작년에 혹시 들으셨지요? 그죠? 못 들으셨습니까? 작년에 예측 정보라고 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예측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습도라든지 온도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필 때 그때가 가장 전염이 잘 되고 이제 그때가 가장 꽃이 약한 시기 나무 자체가 약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화기 때 굉장히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개화기 때 방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된 곳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한 가원은 이제 둘 다 발생된 가원인데 한 가원은 그냥 저희가 뭐 꽃 필 때 한번 이제 하고 이제 꽃이 떨어질 때 한번 치고 이제 원래 관행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셨고 한 농가에서는 진짜 예측 정보라고 해서 위험한 진짜 감염이 이제 감염이 되게 위험하다 그런 식의 너 약을 쳐 했을 때 이제 약을 이제 맞게 치신 거예요.
뭐 그랬더니 진짜 꽃에서 발생된 게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제대로 예측 정보에 따라서 약재를 살포했는 데서는 그런 꽃에서 병증을 이제 발견 못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약재 방제만 좀 똑바로 해도 올바르게 해도 적기에 하면 어느 정도는 진짜 많은 부분을 막을 수 있구나라는 이제 좀 결론을 좀 얻으셨거든요. 근데 예측 정보에 따라서 친다는 게 좀 이제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예측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 까신 분 없으시죠, 그죠? 없으시지만 보통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제 문자로 이제 발송이 대부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이 돼서 조금 과도기적인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뭐 칠곡은 모르겠지만 좀 주산단체에서는 이 시스템에서도 문자가 날아가고 센터에서 문자가 가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올해는 아마 센터에서 좀 일괄 이렇게 이 정보를 보고 이제 보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좀 일관화 시켜야 돼서 좀 그렇고요. 이 보시면 제가 지금 칠곡군을 검색을 했거든요. 얘 원리가 칠곡군 이제 양목면을 이제 지정을 하면 이제 이 칠곡 양목 주변에 있는 기상대 뭐 기상 정보를 이제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세 군데 이제 기온이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감염도가 이제 높다 안 높다를 이제 얘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4월 달 지금 칠곡이거든요. 칠곡에 보면 지금 4월 10일부터 이제 위험 단계가 됐어요. 아마 4월 10일 되면 꽃이 피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꽃이 안 필 때 이 정보는 아무 필요가 없어. 얘는 꽃이 피는 시기에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험이 떴을 때는 보통 이제 24시간 내에 방제하라고 이제 이렇게 알림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약제를 치는 게 가장 이제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화기 때 이제 약제가 굉장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맞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생물제가 있고요. 이제 항생제가 있고 그다음 다른 이제 기타 화학 농약들이 있습니다. 농약들이 있고 보통 지금 시군에서 약제 방제 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보통 약제를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측 정보에 따라서 약제를 처리했을 때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를 봤을 때 스트렙토마이신 소화제라고 해서 항생제죠. 스트렙토 이제 마이신 계열의 이제 항생제인데 항생제가 방제가가 제일 높습니다. 92.7% 이제 방제가가 있는데 작년에도 경북에는 항생제 선택한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개화기 때 항생제 치면 약해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좋은 걸 알지만 이제 항생제에 대한 이제 농민들이 이제 그런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스트렙토마이신이라든지 옥솔린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효과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보통 예 좋은데 지금 칠곡에는 이제 약제 이제 선정된 걸 보니 세리펠 이제 개화기 때 세리펠이랑 그 다음에 배차엔진품 그게 옥솔린산이거든요. 예, 배차엔진품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브풀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개화기 시기에 따른 방제 체계를 이제 청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발생 지역에서는 항생제 두 번 차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 효과가 좋은 걸 좋긴 하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발생되지 않는 때까지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발생했는 데는 그만큼 이제 전염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항생제를 이제 조금 해주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근데 올해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권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 살포를 이제 할 경우 이제 위험 경보 1일 전에는 이제 옥솔린산이라든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이런 종류의 약을 이제 권하고 위험 경보 이제 아까 전에 보셨죠. 이제 위험 경보가 뜨면 2일 이내에 스트렙토마이신으로 이제 해주었을 때 가장 방제가가 좋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온 이제 날씨에 따라서 예측 정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위험이 안 뜨는 이제 그런 해도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경보가 없을 때는
개화 이제 50% 시기부터 이제 5에서 7일 간격으로 이제 2회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등록된 이제 약제가 박테리오 파지입니다. 파지 종류는 화상병균을 이제 뭐 복제를 해서 아예 죽이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박테리오 파지인데, 박테리오 파지는 이제 조금 초비 그 개화기 초기에 이제 먼저 미리 치고 그 뒤에 약제를 치는 게 이제 좋고요. 그다음 저항성 유두제라고 해서 비온 이제 제품이 있는데, 비온은 풍성기 때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약제의 이제 특성상 이제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곡에서 선택한 세리펠은 바실러스 종류의 이제 미생물 제제입니다. 미생물 제제는 아무래도 미생물은 바로 쳤을 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증식도 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개화가 시작되면 먼저 쳐야 됩니다. 예측 정보랑 상관없이 개화가 시작되면 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배차 인진품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예측 정보에 따라서 경고가 뜨게 되면 그때 이제 쳐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워낙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약해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실험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청해 전문가분들도 과일 착가랑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 라고 이제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저런 안동이라든지 이런 주산단지에서는 뭐 착가에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는 뭐 하시는데, 일단 뭐 데이터상에는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을 치시고 뭐 하시면 이제 좀 황화 현상 같은 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뭐 착가랑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온 기에는 절대 치면 안 된다. 저온 조건에서는 물만 쳐도 꽃이 타는 이제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하니, 저온 조건에서는 절대 이제 화상병 약제를 살포하지 말 것을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뭐 건전 이제 묘목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용용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검역병해충이기 때문에 무조건 역학조사가 나옵니다. 이제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내 농장에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없으면 이제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이제 이 병이 와서, 그래야지 이제 그 원인을 찾고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똑같이 농작업자 관리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전염 요인 관리라고 하는데, 이제 얘들이 이제 곤충이라든지 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매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고 이제 유입을 좀 제한을 해달라, 이제 그런 이제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 사항들을 조금 강제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 명령으로 이제 지금 시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홈페이지에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뭐 이게 보셨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행정 명령이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인데 앞서 제가 실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손실 보상 경감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감이 25%가 있습니다. 저런 이제 경북은 가원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냥 조금 투기 목적 뭐 그런 걸로 이제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농사를 짓는 건 아니시면서 사놓으시면서 이제 방치를 해놓으신 거죠. 그냥 땅만 가지고 있고, 사과 배에 심겨져 있는 땅만 가지고 있고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밭에서 이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당연히 걸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할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아무 이제 노력도 안 하고 방치해 놓은 농경지까지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냐,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이런 경감 기준을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 명령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걸렸는데 손실보상금 뭐 1억인데 25% 못 받으면 굉장히 못 받으신 분도 이제 난감하지만 경감해야 되는 입장이 더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킬 거는 좀 지켜 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실전 사항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에 궤양 제거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약재 방제 할 때 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소독 그다음 사람 관리 이제 특히 소독을 좀 잘 해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좀 간략하게 저희 이제 화상병 대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안동에서 이제 나왔던 가수화상병 증상입니다. 보시면 이제 신초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바뀐 거 보이시고 연맥 꼭 이 여기 보시면 입자루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저런 증상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균액이 이제 분출이 되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드시 이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발생된 데가 이제 기란입니다. 기란. 여기에서 이제 기란 면에서 이제 발생됐을 때 이제 역학조사 결과 이제 묘목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됐습니다. 이제 묘목에 대해서 의해서 감염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직면. 일직면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발생이 된 거 보면 한 3년? 보면 3년 전에 이제 발생이 됐다고 역학조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잠복기간이 최소 2년에서 한 5년으로 이제 보는 게 이런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3년 전에 이제 외부 작업자 이제 전정 작업할 때 이제 감염이 됐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발생이 많이 됐던 이제 이마면.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이쪽이 이제 다 발생된 데거든요. 일대 전체가 다 사갑니다. 이 강을 사이로 두고 오른쪽, 왼쪽이 전체가 다 사가 이제 나무라서 그때 굉장히 예, 긴장 상태였죠. 이제 이 전체가 다 매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대부분 충북 강원에서 이제 이런 가수 전문가 교류 그러니까 전정단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의해서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제 그때 역학조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다음 영주에서 이제 발생됐을 때도 부석도 사과가 굉장히 이제 많은 곳인 거 아시죠? 부석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영주가 이제 2위죠 이제 사과 생산량이. 예. 그때 이제 걸렸을 때 영주는 뭐 0.04 헥타 이제 그 매몰하고 이제 완료가 돼서 큰 이제 확산이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요. 얘도 이제 벌써 이제 1, 2년 전에 이제 걸렸던 화상병 이미 걸렸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때도 이제 전정단으로 이제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의심 증상이 발견을 했다. 했을 때 이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견을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되죠. 신고를 하시면 이제 센터에서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여기 키트 보이시죠? 키트. 지금 여기 두 줄 딱 떠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그 가지를 이제 꺾어서 이제 저희 코로나 검사하듯이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두 줄이 뜨면 이제 얘가 두 줄 떴다고 해서 코로나 지금처럼 확진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수 화상병이랑 사촌이 있어요. 가지 검은 마른병이 있거든요. 사촌이요, 얘들은. 근데 가지 검은 마른병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병이라서 뭐 과수 화상병만큼 그렇게 이제 그건 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걔도 이제 그 과수 화상병에 준해서 이제 뭐 하긴 하지만 화상병만큼 확산이 많이 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는 가지검은 마른병은 나왔었거든요. 화상병이 2021년도에 처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두 줄이 나왔다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를 맡깁니다. 이제 PCR이라고 하죠. PCR 검사를 이제 맡기고 그 사이에 이제 임시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가수원을 이제 출입을 못하도록 이제 빨간띠 아시죠? 빨간띠 이제 저희 보통 구제역 걸리고 하면 이제 하듯이 이제 빨간띠를 두르고 이제 출입금지 이제 표차를 하고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과를 이제 기다리면 만약에 이제 확진이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도에서 긴급방제 명령서를 이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발급서를 이제 발급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매몰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매몰에 들어가는데 또 매몰에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옆에 보시면
나무 일일이 이거 다 수령을 재야 되거든요. 왜냐, 보상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무 이제 뭐 나무 하나당 얼마 이렇게 주면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건데, 몇 수령이 얼마고 얘가 이제 또 가원 안에 몇 주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단가가. 가원 안에 10주가 있는 나무랑 100주가 있는 거랑 단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단가 다르고 수령의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나무를 이제 표본을 이제 5년 뭐 5년생 뭐 6년생이 있으면 5년생에 뭐 다섯 개를 표본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주씩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매몰하기 전부터 이제 힘들죠. 이제 근경 수량이랑 근경을 이제 다 측정을 하면 이제 시설물을 이제 그거 철거하고 나무를 이제 다 캐내서 이렇게 이제 구덩이를 파서, 저 옛날에 구제역 하신 거 보셨죠? 그 똑같아요. 예, 생석해 뿌리고 이제 나무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덮습니다. 덮으면서 생석해 이제 또 똑같이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3년간 이제 재배가 금지된데, 재배가 금지됐지만 다른 건 심으셔도 돼요. 콩이라든지 포도 이런 거 심으셔도 돼요. 기주식물만 이제 제한되거든요. 기주식물을 2년 안, 이제 2년간 이제 재배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폐원을 해야 되냐. 안동이라든지 영주는 경북에서 발생 지역이 두 군데가 이제 안동, 이제 영주거든요. 이미 발생한 데를 발생 지역, 발생되지 않는 거를 이제 미발생 지역으로 하고요. 발생 지역은 5%, 이제 내 가원에서 이제 걸린 주가 이제 5% 이상일 때만 폐원을 합니다. 폐원을 하고, 이런 미발생 지역은 확산에 이제 그게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에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과원은 무조건 폐원을 하세요. 폐원을 하시고 반경 100m 안에 다시 조사를 해요. 100m 안에 뭐 가원이 없으면 괜찮은데 100m 안에 있는 가원을 조사를 해서 기주식물에서 하나로 나오면 100m 내는 다 폐원을 하는, 지금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km 반경에 있는 가원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 이제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 2km 범위 내에는 다 정밀 예찰을 해야 되고요. 이게 끝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 아무래도 돈이랑 이제 관련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헥타르당 이제 1억 8,800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안에 보면 농작물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제 비용이 있습니다. 방제 비용은, 그러니까 또 이게 손실보상금이 원래는 농가에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근데 서류가 한 30~40장이 돼요. 얘도.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셨듯이 얘를 굴치에 있는 사진, 아까 사진 보셨죠? 저게 다 이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얘가 내 밭에 이만한 이제 5년생이 뭐 몇 그루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얘가 뭐 단가가 얼마다부터 해서 이제 다 그걸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제도 농가가 직접 하시면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못 하시니까 업체에 위탁을 하셔야 돼요. 위탁을 하면 또 그 계약이거든요. 그럼 계약에 따른 또 서류들이 또 수십 장씩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이제 직접 하면서 좀 신속하게 하지, 중앙에서 했을 때는 전국에서 이런 손실보상 서류가 다 올라오니까 6개월이 걸렸어요, 돈이 지급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일단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2년간은 그 매몰지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걸리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굉장히 잘 들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궤양 제거 좀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 약제도 좀 예측 정보를 조금 고려를 해서 좀 잘 방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독 정말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쳐도 되겠죠? 네, 오늘 제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고, 예, 오늘 교육 조금이라도 좀 배워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